자, 지금부터 이지링크 레벨 6, Unit 2, Our Trip to Jeju Island 같이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의 트립, 여행, 우리의 여행. 자, 2 뒤에 제주도 나왔으니까 제주도로의 우리 여행. 그림만 봐도 너무 좋다, 그죠?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다. 자, 이거를 그리면서 제주도의 그런 향기. 거기 가본 친구들은 제주도 갔을 때그 좋았던 느낌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We take a class trip to Jeju Island. 자, 우리는 클래스 트립을 갔대. 그러니까 이거 뭐야? 같은 반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는 거야. 뭐지 이거? 제주도 사는 사람인가? 뭐 클래스 트립이니까 뭐 수학여행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학교에서 가는 여행이다라고 보면 되겠네.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There are lots of fun things here. 자, 되어라. 정말 너무 많이 나온다. 그죠? 무엇이 있다란 뜻이죠. 뭐가 있어요? Lots of. 자, lots of는 개수를 뜻하는 말인데, 개수나 양이나 다쓸수 있는데, 자, 많은이란 뜻이야. 많은. 여기서는 이제 many랑 바꿔 쓸 수도 있는 말이지. 많은 fun thing이니까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Here, 여기에는. 저 제주도는 많은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재밌는 것들이 뭔가 하나씩 알려주나 보다. First, we go to a green tea field. 아주 유명하죠, 제주도에. 먼저 우리는 어디에 갔냐면, we go to green tea field에 갔대요. 자, green tea 녹차죠. 말 그대로 초록의 녹. 차의 차, 녹차 밭에 갔다. 자, 밭을 영어로 field, 녹차 밭에 갔습니다. We eat green tea ice cream. It's sweet and fresh. 자, 녹차 밭에 갔으니까 뭐 먹어요? 녹차 아이스크림 먹었대요. 맛있죠? 그것은 녹차 아이스크림은 달콤하고 sweet 달콤하고 그리고 어떻다? Fresh는 신선한 이란 뜻. 신선한 뭐. 좋은 녹차로 만들었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Then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여행이기 때문에 여정에 따라서 순서대로 글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다음 우리는 또 먹었어. 아유, 또 먹는다. Black pork. 그쵸? 이게 뭐예요? 흑돼지. 우리가 그냥 돼지는 pig라고 하잖아. 동물을. 그지? 근데 고기. 고기로서 돼지고기는 포크라고 해요. 요즘은 포크벨리라는 그 우리 한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돼지고기 한돈을 뭐 이렇게 취급하는 회사 이름이 뭐야? 포크벨리죠. 포크벨리. 포크가 그 포크야. 돼지고기. 그래서 블랙이 검정색이니까 이거는 흑돼지. 흑돼지 고기를 먹었다. 맛있겠다. 그죠? 요즘에 뭐 논란도 있는데 흑돼지에 대해서. We cook it on a grill. 우리는 그것을 요리했습니다. 어디에다가? 그릴 위에다가. 자, 그릴은 너 여기 보듯이 요 판이죠, 판. 불판. 요런 거를 그릴이라고 해요. 고기 굽는 판이라고 생각해요. 고기 굽는 판 위에다가 그것을 요리했어요. 맛있겠다. It tastes so good. 그것은 이거는 포크 말하는 거. 맛이 어떻다? 아주 좋아요. Next. 자, 다음으로 뭘 했냐? We climb Hala Mountain. 자, 우리는 climb 했는데, climb은 동작을 가리키는 말로 오르다란 뜻이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발음할 때, 요거 발음. M 뒤에 B로 끝나지, 영어가. 그러면 B는 무조건 소리를 안 내. 그래서 climb 하면 안 되고, 그냥 climb. climb. 자, 비슷한 단어로 이런 단어 있어요. 요 단어 그럼 발음 어떻게 해야 될까? come이라고 해야 되겠죠. come 아니고 come. 이게 빗이야, 빗. 너의 머리 빗는 빗 있죠.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렇게 생긴 빗이제. 일자로 생긴 거. 그런 걸 come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는 we climb 한라 마운틴. 한라산이지? 한라산에 갔습니다. We see a blue lake at the top. 우리는 푸른색 호수를 보았어요. 어디서? At the top.
꼭대기에서 하면 되겠죠. S 이 장소 앞에선 다 어디에서 라는 뜻이야. 그래서 꼭대기 정상에서 백록담이라 우리나라 말로는 얘기합니다. It's beautiful. 엄청 아름다워요. It is time to go. Goodbye, 제주. 자, it's time. 이거 엄청 많이 나오죠? 뭐뭐 할 시간이다. 시간이다. It's time to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It's time for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무슨 차이냐면 It's time for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It's time to 뒤에는 동사가 나와야 돼요. 자, 뭐 헷갈립니까? 동사, 명사가 뭔데요, 선생님? 자, 동사는 동작을 가리키는 말, 명사는 그냥 이름을 가리키는 말인데 자, 여기서는 go가 가다 동사니까 It's time to go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점심 먹을 시간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해. It's time for 하면은 점심 먹을 시간인 점심만 쓰면 돼. 뭐? lunch 쓰는 거야. 이름. It's time for lunch. 이렇게 써. 자, 그런데 점심 먹을 시간이에요. 똑같이 it's time인데 나 to 쓰고 싶은데 하면 뭘 써야 돼? 점심을 먹다까지 써. 먹다, 먹다. 뭐라고 쓰는데? have lunch.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만 차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어떨 때는 it's time to 하더니 또 어떨 때는 it's time for 하더니 아뭐 이랬다 저랬다 하니 어떻게 하지? 이렇게 헷갈렸던 친구도 있을 겁니다. it's time for 뒤에는 명사, it's time to 뒤에는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이 예를 써줬으니까 앞으로는 요 기준에 맞춰서 활용하면 돼요. 이제 갈 시간이래요. 어디 갈 시간인데, go back home 할 시간인 거예요. goodbye, 안녕 제주 하고 헤어지네요. 선생님도 제주도 간지한 10년 넘은 것 같아.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친구는 되게 운이 좋아요. 그죠?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 여행도 많이 안 가고, 그리고 선생님 여기 주변 학교는, 그냥 1박 2일 안 하고 2박 3일 안 하고 매일 당일치기로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여행도 가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뭐 잠시였지만 제주도 조금 느꼈습니다. 그죠? 발만 살짝 담가놨죠, 그죠? 자, 수고했어요.